1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네, 첫 번째 시상은 TV 부문 신인 연기상입니다. 작년에 꽈당 민호로 많은 분들께 웃음을 줬던 우리 이민호 씨, 그 다음에 소녀시대의 마스코트죠. 윤아 씨, 박수로 받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데요. 작년에 신인상 받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윤아 씨는 작년에 했던 수상 소감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요. 이제 내려와서 더 근사하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었어요. 이민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에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큰 시상식일수록 더 긴장되고 떨리시는 분들은 아마 신인 연기자이실 텐데요. 올 한 해 참신한 모습으로 브라운관을 빛낸 주인공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3번 여왕 김남길. 약속해? 왜? 공부의 진 윤승호. 무릎 꿇을 각오나 해. 싸우니까 점점 화나네. 지붕 뚫고 하이킥 윤시윤. 우리가 그렇게 찬란한 우산 윤승주. 그만 떠들고 화장을 좀 받지. 지붕 뚫고 하이킥 최다니엘. 정말 쟁쟁한데요. 그럼 제가 수상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은 선덕여왕의 김남길씨, 축하드립니다. 네요,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오늘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신인연기상이죠? 네. 네. 신인연기상은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라서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지붕 뚫고 하이킥 황정훈 씨, 축하드립니다. 네,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붕을 날린 만큼 웃어본 적 있나요? 즐겁게 삽시다. 인생은 타타타. 우주에서 내려본 우리는 콩보다.